뭐 가졌다. 그러면 우리 여섯 개까지 가로 해볼까? 여섯 개 까지. 그럼 가로한 게 옛날 식민지 이름이라면 답이 A번이 되겠네요. B번, 여섯 가지 이점을 가졌다. 어떤 이점의 이름입니까? 아닌 것 같죠, 이거는요. C번, 여섯 개 주로 나뉘어져 있었다. D번, 호주는 분류되었다. 여섯 개의 기후 지역으로. 여섯 개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호주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으면 바로 풀면 되는 거고, 없으면 위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블랭크가 중간에 있으니까 그 이후부터 읽어야죠. 그죠? 대어라, also to territories. also 동그라미. territories. 밑줄, 평각해. also territory. 그럼 앞에 여섯 개는 뭡니까? 영토라는 거죠. 영토잖아요. also 때문에. 영토를 말할 수 있는 건 답은? C번이죠. 여섯 개 주로 나뉘어 있었다. 오케이. 여러분들 지금 이거 예습해 올 때 이렇게 안 풀면 의미 없어요. 훈련시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시험장에서도 이게 이렇게 풀면 되나라는 게 딱 오면 그렇게 풀면 돼요. 이게 안 와도 돼요. 그쵸? 그래서 풀도 10%도 상관은 없습니다. 답이 두 개였을 때 더 높은 확률로 답을 체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다음 4번. 빈칸이 마지막에 있는데 빈칸은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가 있네요. Unfortunately 빨간색 들어가야죠. 이걸 이렇게 가야죠. Unfortunately가 빈칸 전체를 꾸며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빈칸 문장은 결정되었네요. 마이너스네요. 보기 A에서 D까지 읽었을 때 플러스는 무조건 날려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이제 보기를 보자. 우리는 have no choice but to 부정사. 한 단어로 뭐죠 얘가? have no choice. 그렇지, 한 단어로 must죠. 자, 뜻은 씁시다. 1번, 뭐뭐 해야 한다. 2번,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로 해석하세요. 이걸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중부정으로 해석하면 나중에 낚입니다. 알았죠? 당해요, 문제. 특히 이제 영장 문제 같은 게. 자, 우리는 뷰어로 크러쉬와 컨텐트 다투는 거죠. 다툴 수밖에 없어요. 다투게 되어 있어요. 뷰어로 크러쉬 무슨 뜻입니까? 관료주의. 그렇지. 관료주의라고 쓰고 마이너스라고 쓰세요. 뷰어로 크러쉬. 어감은 마이너스입니다. 관료주의라고 하면 공무원 생각하면 돼요. 관료주의는 일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주의예요. 차례차례 단계를 거쳐서 그 일을 효율적으로. 자, 북한이 미사일을 쐈습니다. 일병이 상병에게, 상병이 병장에게, 병장이 인사계에게, 인사계가 아니 중대장에게, 중대장이 육군본부에게, 육군본부 별 4개짜리인데 3개짜리가 어디에? 국회의원한테. 국회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비서실장이 대통령한테 알리려고 그러면 대통령은 다른 나라가 있고. 그죠? 그럼 기다려야죠. 됐죠? 그래서 관료주의 화살표 하세요. 융통성 없음이라고 적어. 뷰어로 크러쉬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는 융통성 없음입니다.
충분히 처리해 줄 수 있는데 서류 가져와 이런 거잖아요. 절차에 맞게 해. 그죠? 공무원의 어떤 융통성 없는 걸 관료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인식해야 돼요. 관료주의는. 됐죠? 자, B번. 뭐 마이너스 단어네요. 그죠? 근데 뭐 A번은 답이 아니에요. 읽어보면 알겠지만 관료주의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본문에서. 일단 뷰어로크러시 형광펜 칠해놔야겠죠. B번. 쉬운 대답이 없어요. 이 질문에. 대답이 없으니까 마이너스죠? 불행한 거 맞죠? 자, C번. 상당히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되어지는 것. 마이너스는 아니죠. 연구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짜증날 수는 있지만 불행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불행하게도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여러분들 공부할 때 40페이지 공부했는데 시험법이나 45페이지까지래. 그래서 불행하게도 5페이지를 더 공부한다. 뭐 이럽니까? 그래요? 불행하다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걸 불행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길을 걸어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어요. 불행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데 연구를 조금 더 해야 되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불행하다고 할 수 없어요. 짜증나고 힘든 거죠. 물론 여러분들은 불행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더 해야 되니까 시험 범위가 늘어나서 그러니까 짜증날 수는 있겠지만 불행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C번이 또 왜 답이 안 돼요? 이게 보이나요? 무섭죠? 그쵸? 질문을 던져놓고 연구가 요구되는 건 말이 안 되죠. C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질문을 던져놨잖아. 그리고 연구가 요구된다. 말이 안 돼요. 그쵸? 자, 기본보자. 선생님들은 리틀이 있죠? 거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도 왜 답이 안 되냐면, 미리 얘기하면 두 번째 줄에 보면 선생님이 포커스, 초점을 맞춘다고 했으니까 이 문제를 모른다고 하면 안 돼요. 그죠? 답은 B번이죠. 왜? 바로 왜 퀘스천이 있잖아. This question. 앞에 물음표가 있어야 돼요. This question. 이러한 질문. 물음표 있잖아. 이게 내 시기야. 재미없죠? 그죠? 배우는 게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뭔가를 생각을 하고 앞으로 맨 밑이 블랭크니까 맨 앞으로 가야 되는 거야. 선생님들이 직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종종 관련이 거의 없어요. 뭐랑? 수업. 그 수업 과정 내용이 그 수업 과정 내용이랑 거의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선생님이 직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또는 더웨이 방식, 가르쳐지는 방식이랑도 거의 관련이 없어요. 사실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있어야 되잖아요. 선생님이면. 그러면 뒤에 있는 인스테드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인스테드는. 리틀이 앞에 있으니까 나데이 버피죠. 나데이 버피 변형 부분이잖아. A가 아니라 B다. 이럴 때 쓰는 게 인스테드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요. 뭐에? 가르치는 것을 윤리적 문제에. 그리고 어떻게 relate to. 아, 이게 보여야 되는데. 상위권 대학의 특징이죠. Relate A to B.
A를 B에 관련시키다는데 A가 B니까 목적어 후치죠. 많아요. 많이 나오는 게 리가드죠. 리가드, 에즈 명사, 여기 있는 목적어 후치, 이런 것들. 오형식에서 목적격 보호를 먼저 쓰고 목적어를 그 뒤에 쓰는 거죠. 조건이 있죠? 목적어가 길 경우죠. 자, 그래서 그리고 how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읽는 게 좋죠. 우리에게 목적어를 관련시키는 거니까 우리에게 관련시킬 수 있을까? 뭐를? 우리 학생들을 우리의 제도에 우리의 학문 분야에 그리고 사회에 학생들을 어떻게 관련시킬까? 가르치는 것은 윤리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at large는 대개 말이죠. 이러면 되겠네. 그죠? 대개 at large. 그러니까 선생님은 지식을 전달하면 되는데 그것을 전달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윤리적 문제에 더 고민을 한다는 얘기네요. 자, 계속 가죠. What자 무엇을 우리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각각의 constituency 선거구죠 또는 선거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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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가 있어 구로구는 구로 선거구가 있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선거구민이라고 합니다. 선거구민 선거구 속의 사람들 우리 선거구민들은 강남구에 사는 강남구 구민들 중에서 선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많이 나오는 단어 선거구민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들이 갈등을 일으킬 때 그렇게 나왔습니다. 됐죠? A번 관료주의 나온 적 없고요. C번에 질문을 던져놓고 나서 연구가 더 요구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고요. 답 B번이죠. 거기에 쉬운 대답이 없어요. 이 질문에 오케이 답은 B번이고요. 자, 5번 마지막 문제네. 풀어도 되죠? 네. 이만 풀어. 3분 있는 이미 시간 많아. 어? 이미 시간 많아. 시간이 있는 거 있어. 아, 3분 되고 있구나. 자, 저기 빈칸 형광펜 칠해야죠. 빈칸 있는 문장, 디스북부터 디스북에서 디스가 있으니까 앞으로 가야겠죠? 이 책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앞으로 갔더니 아이와 함께 여행하는 건 믿을 수 없는 모험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모험이 될 수도 있고 거대한 고통거리일 수도 있어요 라고 했네요. 그럼 incredible adventure가 플러스라고 해야겠네요. 혹은 엄청난 고통일 수도 있다 마이너스여야겠네. 자, 디스북 빨간색으로 네모 칠해보세요. 이 책은 엄청난 범위의 팁 네모 치세요. 조언을 준대요. 블랭크하게. 그럼 이 책은 어떤 조언을 줄까요? 고통거리가 되는 조언을 주지는 않겠죠. 팁이잖아요. 마이너스는 아니라는 얘기야. 그럼 비판은 무조건 플러스가 나와야겠네요. 그러면 플러스는 위에서 뭐겠어? 인크레더블 어드벤처라고 했죠. 그럼 인크레더블 어드벤처 형광패 화살패 비판은 믿을 수 없는 모험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조언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그쵸? 그게
그게 논리잖아. 그럼 보기를 보죠. A 번 make you trip cost effective. cost effective가 뭡니까? 비용 대비 효율적. 비용이 갑자기 왜 나옵니까? 그죠? 나올 이유가 일단은 없겠죠. 자, B번. 몇몇 교훈을 준다? 말썽꾸러기 아이에게. 교훈을 준다가 아니라 지금 어드벤처라고 했어요. C번. 그것은 전자로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된다. D번. 아이를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트러블. 문제점을 이지, 완화시킨다. 그리고 모험을 하게 해준다고 했어요. 빈칸은 인크레더블 어드벤처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보죠. if 동그라미 예시라고 적어야죠. 예시. 다음 다음 줄에 if 있죠. 예시라고 적어야죠. 그리고 예시 하나가 있고 예시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 여기서 B까지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답이 있겠죠. 똑같은 예시겠죠. 자, 만약 당신의 휴가가 포함한다면 성을 방문하는 것을 예를 들면 포 이그잼플이 없었어도 되죠. 왜? if는 예시 연결사니까. 너는요 당신은 읽어줄 수 있어요? 이때 리드는 수여동사입니다. 사용식 수여동사.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 몇몇 성을 포함하는 이야기. 그리고 마법사를 포함하는 이야기. 그래서 격려해줄 수 있다고요. 그들의 상상력을 적용하도록. 사실적인 것에 말이죠. 그럼 그게 뭐가 될까요? 어드벤처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음은 10번이네요. 빈칸 뒤를 읽어보면 모험으로 가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 예시 2도 마찬가지. 그럼 여기서 딱 끝나고 답을 써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